오늘 2년 넘게 끊겼던 김포와 하네다공항 하늘길이 다시 열렸습니다. 도쿄로 가는 최단거리 항로가 열린 거지만 개별 관광은 아직 어려운데요. 김포공항과 하네다공항 오늘 분위기 어땠는지 전혜정 기자와 김민지 특파원이 각각 취재했습니다. 김포공항 국제선 전광판에 2년 3개월 전 사라졌던 글자 하네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수속 창구는 탑승객들로 북적입니다. 환전소와 면세점도 다시 문을 열었고 먼지만 쌓였던 공항엔 일본인 관광객을 위한 기념 촬영 장소가 마련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이렇게 어제까지 막혀 있었던 출국장 앞도 오늘부터는 다시 탑승객들을 맞으며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한국과 일본 인적 교류의 상징이었던 김포 하네다 노선이 오늘 다시 열렸습니다. 대개 1년에 한 5번, 6번 정도는 동경을 출장을 나갔는데요. 또 코비드 관계 때문에 못 오다가 아주 이 노선이 재개가 돼서 감개무량합니다. 팬데믹 이전엔 성수기 탑승률 98%에 달했던 황금 노선이었지만 첫날 직장인과 유학생을 중심으로 객실의 33%를 채우고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김포공항 위 한산공항과 베리니아 from city. 이거가 good point. I'm so happy. 괜찮아요. 뭐 마모나크 도착です. 현해탄을 건너 2시간 정도 비행을 마친 승객들이 짐을 끌고 나오는데요. 이렇게 한국 아이돌을 기다리는 일본 팬들도 서 있습니다. 9인 그룹의 男の子たちの グループでめっちゃかっこいいです. 成田より 羽田 空港の方が 見やすいって カメラで 収めたいです. たくさん来てほしいです. 감사합니다. 우리 국적기 카운터도 모처럼 김포로 가는 손님 맞이에 분주합니다. 久しぶりの 出張になりますね. 日本のお客様に ソウルの素敵なところを 紹介できるように しっかり見て帰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재개 발표 일주일 만에 첫 운항으로 당장 탑승률은 낮았지만 경제인들의 예약이 몰려 비즈니스석은 다음 달까지 거의 만석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일본 정부가 단체 여행만 허용하면서 개별 자유여행은 금지하고 있어 양국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습니다. 무비자 입국은 여전히 불가능해 일본 관광을 위해선 비자 발급이 필요합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